무릇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강한 자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강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. 그래 그 말이 그런 것 같더라고. 제가 살아보면서 뭐 우리 마누라하고 되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가 냉전을 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옆집에서 터져주는 거야. 그 집에 부부싸움이 나갖고 또 우리 집에 뭐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.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갖고 우리 집이 행복한 집이 되더라고요. 결코 나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. 그거는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남이 불행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행복했을 따름이고 또 어쩌다가 뭐 내가 시험을 하나 잘 봤어. 아 내가 오늘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공부 잘한 애가 이번 시험을 좀 망친 거고 그것도 또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남들이 못해서 된 것 같아요.